최고의 주말 힐링 방법 월드컵 32강 16번째 거네요. 장난감 프라모델 조립. 아, 보기만 해도 피곤해.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재밌는 거 좋아했는데 너무 싫어. 음악 감상.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꿈과 영혼을 맡겼다. 내 모든 몸과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힐링 클래식, 힐링 발라드 막 이런 거 있어. 클래식 쳐보면은 힐링 음악 이런 거 쳐보면은 좋은 거 되게 많거든. 저런 걸왜 틀어놔? 이 생각 했거든. 진짜 틀어놓으면은 틀어놓고 게임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스스톤 소리 다 끄고 하거나 게임할 때 저거 틀어놓고 하잖아. 게임을 하는데 뭔가 체력이 차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량 마시면서 약간 그 사냥 도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 장난감 프라모델 조립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 아프고 전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거 있다. 옛날에는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뚝뚝 뜯어가지고 조립하잖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쪽가위랑 막 구리스 이런 거 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싹싹싹싹 가 네일아트 하듯이 싹 자른 다음에 옆에 완전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맞추고 사포로 막 갈고 막 이래.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뻐. 근데 그러면 조카가 와가지고 부시거나 나 이거 가져갈래 울면 엄마가 야 그거 애 줘라. 그거 애 뭐야 애 우는데 엄마 이거 한달 동안 한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너또 하면 돼또 만들면 되지. 에 근데 막 울고 있고 막 갖고 와서 손으로 잡아서 뿌에 뚫어 놓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한 번도 조카 준적 없다고. 나도. 근데 나는 조카가 와서 잠깐만. 잠깐만. 조카야. 이거 언제 이렇게 난 이거 왜다 넘어져 있니? 어머? 아니 조카야. 아니 조카야. 얘는 잠깐만. 야, 얘는 왜 다리만 있니? 이거 아리다리 같은데? 야, 조카야. 언제 왔었니? 우리 집에? 여러분, 저 뒤에 어제도 저랬나요? 아니, 이거 아리 다리만 있는데? 몸체는 어디 갔지? 잠깐만. 어제 거 잠깐만. 다시 잠깐만. 잠깐만. 나 당황했어. 근데 누나한테 전화가 와 있네? 이게 어제자 방송이거든요? 빨고 갈 거. 어제도 그랬네? 진배 있다. 오, 진배 있다도 괜찮다. 어제도 그랬네? 진배네 집. 자, 그러면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 전이야? 님들이 이거 어떻게 수정하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리, 티모, 티리엘 다, 야, 어디 갔냐? 자, 일주일 전 토요일에 이렇게 어쩐지. 야, 잠깐만. 어머? 어머? 야. 아니. 맞지? 야, 분명히 저기 보면은 윈스턴도 있고 아리랑 티모랑 다 있거든? 야. 어머, 어디 갔니? 잠깐만. 옆에 떨어진. 잠시만요. 저, 잠깐 누나랑 통화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안 와서. 아니, 티리엘 있고, 티모 있고. 135만 원에 안 아리. 팔려. 한참 낮춰야 된다고? 오케이. 네. 하, 참 이것 봐라. 야, 이 많은 것들을 어디서 갖고 갔대? 이거를 없어진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나는 티모랑 아리 정도만 생각했는데
야, 이 친구들은 어디 있었던 친구들이지? 어. KDA? 야, 아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있네? 아이씨. 봉합술? 와, 씨. 아, 누나한테 방금 연락이 왔었어요. 뭐 다른 얘기 한다고. 근데 물어봤어. 누나, 윤서가 피규어 갖고 왔어 그랬더니 저기 어디에 식탁 위에 있을 거래. 갖고 놀고 거기다 놔뒀대. 라인하르트? 겐지 라인하르트 여기 같이 있어. 오버치카네. 얘 서있질 못하는데 얘들? 됐다, 서있어.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나봐. 인형 아직 더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멀록이랑? 아 진짜 티리엘, 아리, 멀록. 참. 아니 아니 왜 지금 봤지? 어, 나 지금 발견했어. 프라모델 얘기하다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상형 월드컵 하다가 조카의 어떤 그 귀여운 장난을 발견했네요. 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프라모델은 이런 단점이 있다. 애써 조립하고 이렇게 해놔도 언제 조카가 스트레스 부른다. 그래서 이런 거는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주말 내내 열심히 조립하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있을 수 있다. 단점을 바로 실시간으로. 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지금 알았어. 그렇습니다. 음악 감상 가도록 하겠습니다.